자, 대칭 이동 두 번째 건데, 자, 책에서, 이 개념을 책에서는 대칭 이동을 두 개로 나눠놨어. 첫 번째 대칭 이동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x축에 대해 대칭해라, y x에 대칭해라, y축에 대칭해라, 원점에 대칭해라, 이런 식의 일반적인 형태의 대칭이었어. 근데 이제는 뭐냐면, 야, 꼭 이 점을 x축에 대칭할 필요가 있냐? 어떠한 특이한 지점의 점을 대칭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거죠. 얘가 뭔지 모르는 a,b인데요. 얘를 c,d에 대칭한 점. 이거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 맞죠? 항상 x축, 원점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봐봐. 여기 두 번째 걸로 외워서 정리하는 사람 많은데요. 어?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이거 갖고 이거 알면 막 개꿀 이렇게 탐색하는데 없어. 그냥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만 알면 이런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방법 1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나중에 하다 보면 이 말이 이 말이라는 거 알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거든. 이거 식 정리 두 줄만 더 적으면 20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 말이야. 잘 봐. 얘가요 1,2입니다. 근데 얘를 어떠한 점에 얘가 뭐 5,3이래. 됐어요? 대칭했어. 대칭하면 대칭이란 말은 이 길이와 똑같은 길이 맞춰서 이러한 점이 생기겠죠. 맞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점 뭐냐 라고 묻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분점 기억납니까? 내분점. 내분점 기억나죠? 자, 그 내분점에서도 제일 쉽게 나온 게 뭐였어? 1:1에 대한 중점이죠. 중점. 중점 어떻게 풀었어? 얘랑 얘랑 두 개 다 하고 2로 나누면 중간에 좀 나와요. 맞죠? 근데 봐봐, 대칭했다는 말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뭐가 같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간다? 중점으로 가면 돼. 아, 편하게 계산하자. 어떻게 한다? 쌤, 봐봐. 얘랑 얘랑 더하고 2로 나왔더니 5가 나왔대. 이 말이거든 지금. 그러면 얘 1하고 얼마 더해야, 그리고 그걸 2로 나눠야 5가 될까? 그러면 야, 얘랑 얘랑 더해야 10돼야 되죠. 그럼 이거 9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또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3이란 말은 y값 y값 더한 게 6이 돼야 돼. 6이. 그럼 이거 y값 얼마 돼야 돼요? 4 돼야 되죠? 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하고 2로 나눈 값을 중점으로 구한 거죠. 그 얘기고,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2의 마이너스 x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이거 두 배에서 이거 빼라 이 말이야. 왜? 똑같은 말입니다.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봐봐. 자, 평행이동 따에서 요거 갖고 와가지고 요거 갖고 보세요. 봐라. 2분의 x 더하기 x 다시는 a 나오잖아. x만 본다면. 맞지?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이거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x 다시란 말이야. 됐니? 그럼 어떻게 하냐? 양변 2 곱하면 얼마 돼요? x 다시 x 다시 x 더하기 x 다시는 2에 되죠. 그럼 x 다시는 얼마 돼? 2에 마이너스 x 되지.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막 접근하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포인트만 잡자. 아, 얘는 중점. 그러니까 아, 중점에 대한 식을 쓰구나.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 점이 나오는데 이 점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얘와 얘 중점이 얘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랑 얘 두 배 한 값이랑 뭐하다? 같다만 보면 돼요. 알겠니? 됐어요. 당연히 얘는 쉽죠. 시험이 잘 안 나옵니다. 자, 봅니다. 당연히 이걸로만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이야. 다른 내용하고 섞어서는 충분히 나오죠. 자, 봅니다. 얘 봐봐. 어떠한 직선에, 자, 이거 별표. 별표. 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야. 맞지? 맞니? 잘 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쌤, 어떠한 점이 여기 있어요. 됐니? 이 점을요, 쌤, 얘는 x,y라고 할게요. 설명 들으세요. 자, 그리고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날아가요. 됐니? 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됐니? 직선이니까 당연히 1차 방식이겠죠? 1차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자, 얘를 여기에 대칭하면, 대칭이란 말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게 수직되면서 길이까지 같아지게 나오는 점이겠지? 맞니? 자, 이 점을 우리는 P'라고 하고, 얘를 X'Y'라고 합시다. 됐어요? 자, 중요한 거야. 이 깎고 하고 싶습니다가 문제거든요. 맞니? 자, 그럼 첫 번째 뭐 쓰냐? 첫 번째 잘 봐라. 첫 번째, 중점을 이용합니다. 우리 앞에서 금방 했던 겁니다.
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를 내가 M이라고 한다면 이 점 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단, 봐봐.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거는 내가 모르는 값이거든 지금. 맞죠? 그 마음대로 뭐로 적어놓는데 X-Y-라 적어놔도 되고 뭐 AB로 적어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뭘로 해놓든 미니수로 잡아놓고 시작하면 되죠. PQ로 적어놔도 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X-라는 미니수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숫자겠죠 당연히 문제에서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냐, 중점 어떻게 보여? 얘랑 얘랑 더하고 이로 나오자. 2분의 X하기 X-, 2분의 Y하기 Y-라는 중점이 생깁니다. 맞죠? 중점은 구할 수 있다 맞지? 근데 문제는 이 중점을, 자 보세요, 중점을 M, 자 어디에? 직선 L에 대입하면 돼요. 자 당연히 봐봐, 이 점은 이 직선이 점이니까 대입하면 직선립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다시 본다, 이거는요 문제에서 준 겁니다. 숫자로 준다고. 이거는 당연히 이 L이라는 직선도 문제에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문제에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나 AB나 여기나 EXEY나 전부 다 뭐야? 숫자야. 됐니?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아놓고 얘랑 얘랑 중점 만드는, 얘는 당연히 미지수가 들어가 있겠죠? 맞지? 이거 여기 대입하면 식 한 개가 만들어져요. 알겠니? 두 번째. 두 번째. 기울기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봐. 쌤, 이거, 이 점, 두 점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자, 봅니다. P와 P'의 기울기 구합니다. 기울기 어떻게 보여? X-X, Y-Y, 뭐, X-X 해도 됩니다. 맞죠? 순서는. 자, 이 기울기. 그리고 이놈의 기울기는 직선이 나와 있으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지금 숫자로 나왔을 거잖아.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너가 어떻게 했어요? X-EY-1은 0. 이거의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보여? 기울기 이거분의 이거에 부호 반대죠? 이래 나오잖아. 맞지? 그러니까 직선에 대한 기울기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 L의 기울기 보통 뭐 M으로 하죠. M 기울기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P와 P'에 대한 기울기와 이 직선에 대한 이거의 기울기를 곱하면 무조건 원합니다. 마이너스 1 됩니다가 포인트야. 알겠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죠? 이 두 알이 뭐한다?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X-Y-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문제 갖고 봐야 되겠지만 요거 중요하다. 첫 번째 뭐 중점 이용해서 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선지를 이용해서 또 식 하나 만들고, 그 식 두 개를 뭐 한다? 됐죠? 자, 뭐 밑에 보면, 책 밑에 보면요, 329쪽에 저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거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선생님 적었던 거야. 자, 어떠한 점이 있어요? 맞죠? 또는 어떠한 도형이 있어요?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하라 라고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맞나? Y축에 대칭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원점에 대칭하라 둘 다 부호 반대로 맞니? 자 Y X 하면 두 개 위치를 바꾼 거야. XY가 YX로 바뀌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한다? 위치 바꾸고 부호도 반대로. 그리고 특이한 지점에 대해서 뭐 한다? 대칭 이동하라 하면 여기는 뭐 2A-X 되는데 우리는 이걸 뭘로 정리하더라? 중점을 이용해서 풀었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니? 이해되겠어요? 됐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특별한 지점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입니다. 특별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2,-3을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이동해라 이 말이죠. 자 봐, P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2,-3입니다 자 이 점을요, 이 점에, 너무 크지? 이 점을 이 점에 대칭하래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요런 점이 생기겠지. 맞죠? 자 요 점이 뭐냐면 마이너스 2,1입니다 요거 대칭이동하면 내가 구해야 될 점은 Q라고 생겨버려요. Q 맞죠? 이해됩니까? 이 Q의 좌표를 구하라 이 말인데 내가 이걸 모르니까 AB로 넣을게요 잠깐.
맞지? 간단하다. 어떻게 하자? 쌤, 얘와의 중점이 예점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돼. 맞니? 그럼 얘들 둘이 더하면 X의 값만 더합시다. 2랑 A랑 다음에 마이너스 4 돼야 되죠.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나오지, 2로 나왔을 때. 그래서 아,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4 돼야 되네. 그럼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6. 어, A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 더해서 2가 돼야 돼. 얘가 1이니까. 맞죠? 두 개 더해서 2가 되려고 하면 B값은 얼마 돼야 돼? 5. 끝났죠? Q점 좌표가 알아요. 마이너스 6은 뭡니다. 됐어요? 2번 볼게요. 이 이 원이네. 원을 이거에 대해 대칭하래.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원은 도형의 형태로 보지 말고 뭘로 봐라? 점으로 봐라. 자, 그럼 원부터 만듭시다. 쌤, 원의 표준점 만들게요.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마이너스 24. 에다가 얘 붙어서 플러스 25 됩니까? 맞죠? 내가 지금 원 표준으로 만드는 거 따로 하진 않습니다. 모르면 앞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영상으로. 자,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쌤, 이 원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 원의 중심이 지금 5,0이에요. 맞니? 자, 5,0인데, 얘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하자? 3,4에 대해서 대칭을 했어, 이렇게. 대칭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해주는 이러한 점이 하나 생기겠지. 이 점 내가 뭔지 모르지만 A, B로 놓을 수 있지. 맞아요. 맞니?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원이 되겠지만 나는 원으로 정리하지 않으니까 점만 봐도 되겠죠? 맞니? 그러면 점으로는 끝났네요. 쌤이 점 어떻게 보여요? 얘랑 얘랑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6이 돼야 되거든. 그럼 A값 얼마 돼야 돼요? 1이고요. 얘랑 얘랑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가 나왔다. 그럼 Y값 두 개 더해서 8이 돼야 되죠. 그럼 B값 얼마 돼야 돼? 8. 맞니? 끝났네요. 그러면 쌤, 도형의 방식, 실제로는 문제에서 원하는 건 E1의 방정식이잖아. 맞지? 그럼 E1의 방식은 어떻게 구하냐? 쌤, 원의 중심이 1,8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 X-1의 제곱. 맞아요? Y가 8이니까 Y-8의 제곱은 까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이 얼마였니? 1이었어요. 대칭이 넘어간다고 원이 작아지진 않죠. 반지름 똑같이 1.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 얘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어요? 됩니까? 그 다음 12번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P라는 점은 1,4를 Y는 2X-3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넘어가라 이 말이죠. 맞니? 맞아요. 이거 내가 뭐라 했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맞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문제 자체에 몇 표 쳐놓고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어. 한번 찾아가도 됩니다. 다시. 찾아오면 뭐. 찾아오면.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100%가 좀 그렇다 맞지? 99% 정도 나옵니다. 자,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자, 1,4를, 자, 1번 뭡니다. 1번 설명한 거 봅시다. 1번. 1,4라는 점이 있어요. 자, 1,4를요, 요런 직선에 대하여 뭐 한다. 이게 y는 2x-3이에요. 맞죠? 대칭이동인데요. 그러면, 쌤, 얘가 요렇게 대칭이동, 이 길이 이 길이 같게 해서 이 점이 하나 생기겠죠? 맞니? 맞아요. 이 점을 내가 Q라고 하고, 이 점 내가 모르니까 A,B라고 합시다. 됐니? 자, 아까 했던 거 기억납니까? 첫 번째, 이거는 두 가지로 풀어야 돼. 첫 번째는 중점을 구한 다음에 그 중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두 번째는 PQ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니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곱한 마이너스 넣는다. 이거 두 가지로 푼다 했다. 맞지? 자, 첫 번째로 풉니다. 첫 번째, 중점 M의 좌표를 구합시다. 중점 M 좌표 어떻게 요거 M이 나왔죠? 맞나? M 어떻게 구해요?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되죠?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중점 여기 나오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를 중점 M을 뭐한다? 직선에 대입한다. 자, 직선에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직선도 나왔죠? 맞지? 이거 여기 대입하라 이 말이죠. 대입할게요.
2분의 b 더하기 4는 앞에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3 이렇게 됩니까? 직선에 대입하면 자 양변에 2 곱하고 들어갈까요? 요거 여기가 약분 됐죠? 양변에 2 곱합시다. 양변에 2 곱하면 여기는 b 더하기 4는 맞나? 여기 2 곱하면 얼마 돼요? 2a 더하기 2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면 마이너스 6 맞니? 자 b 넘어올게요. 2a 마이너스 b는 상수 넘어갈게요.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8 됩니까? 맞죠? 첫 번째 시간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뭘로 이용해서 푼다? 기울기의 곱은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왜? 수직이니까요. 맞지? 그러면 또 갈게요. 쌤 PQ의 기울기 자 PQ 기울기 갑니다. 기울기 틀고요. D에서 앞에 거 뺀 거 분해 D에서 앞에 거 뺀 거 하면 끝나죠. 맞지? 기울기 얼마인데요? A-1이가 맞아요. 또 B에서 4 뺀 겁니까? B-4입니까? 맞죠? 와 누구?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문제에서 이미 쉽게 알려줬죠. 얼마? 2죠 2 맞죠? 의 곱이죠. 그러면 아 따라서 이 식은요 쌤 A-1이랑 A-1분의 B-4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되죠. 따라옵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잖아. 맞지? 계산합시다. 크로스로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면요. 이렇게 곱하고 자 요 두 개 곱할게요. A-1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요로 줬다. 곱하면 플러스 8입니까? 맞죠? 자 이거 정리할게요. 아 그래서 쌤 얘는요 a 플러스 2b는 요거 넘어가면 얼마죠? 9됩니까? 맞죠? 자 식 2개 나왔죠? 식 2개 나온 거 보입니까? 연립합시다. 자 이제 연립은 솔직히 내가 뭐 도와주고 할 게 안 되죠? 이거 연립 어떻게 해요? 위에 거 두 배하고 더 할까요? 위에 거 두 배하면 얼마 돼요? 4a-2b는 16이가 a 플러스 2b는 9입니까? 맞아요. 두 개 나오면 5a는 25입니까? a 얼마 돼야 돼요? 5. a 5 집어넣으면 이거 10 되나? 그럼 b 얼마 돼야 돼? 2. 맞니? 그럼 확인해 봐야 되죠. 여기도 집어넣어보고 5, 2 집어넣고 나오나? 아 따라서 쌤 2점 좌표 구해버렸어. 끝내 2점 좌표는 얼마다? 5,2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생각보다는 뭐 어렵진 않은데 내용 자체를 알고 있어야 돼. 맞지? 시험 나올 거 합니다. 맞죠? 자, 꼭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2번도 볼게요. 쌤 이건 지울게요. 안 듣는 사람들 영상 확인 한번 더 하세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원이 있어요. 자, 두 원이 어떠한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돼요. 근데 쌤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원은 내가 도형으로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맞죠? 말만 봅시다. 쌤, 얘는 어떤 원이에요? 첫 번째 이러한 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이러한 원이 하나 있는데요. 얘가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더라 이 말이거든 지금. 맞죠? 근데 내가 이 원을 뭘로 본다 이제? 점으로 보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시 바꿔서 이렇게 되겠죠. 어떠한 원의 중심이 이건데요. 어떠한 직선에 대칭했더니 두 번째 대한 원의 중심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때 이 직선 구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빠르게 갑시다. 이거 원의 중심이 얼마인데요? 0,1입니까? 얘 원의 중심이 얼마야? 2,-4죠? 하는 방법 똑같아. 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이거 중심 알아 몰라? 몰라요. 어? 왜 몰라요? 중점은 얼마 돼요 이거?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면 1,-2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아까 뭐였어? 중점 이용하라 했지. 중점을 어디에 대입하라? 직선에 대입해라. 직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첫 번째 이거 여기 뭐 하자? 대입합시다. 이게 첫 번째였어. 맞니? 맞아요. 자, 대입합시다. 지금 어떻게 나와요? A 마이너스 마이너스 2B 맞죠? 플러스 5는 0이다. 시간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두 번째 뭐 하자? 두 번째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울기는 곱하면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죠? 맞지? 봐봐. 얘 기울기 알아 몰라? 이거 기울기 얼만데요? 이거 수업 태도 안 좋으면 쌤이 끌고 간다 계속. 계산하면 마이너스 1로 합니까? 맞아요? 기울기 못 구한다 하면 다시 직선 파트 보라고요. 기울기하고 점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모르면 뒤에 내용 다 모르죠. 돌 파트에서 왜 직선이 앞에 나왔고 점 파트가 왜 앞에 나왔는지는 풀어보면 알잖아 지금. 맞죠? 기울기는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분의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필요합니다.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얘 기울기는 얼마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되죠. 맞아요. 얘 기울기 2분의 1 돼야 되죠. 맞지? 그러면 솔직히 이거 여기 이용해서 안 풀어도 돼. 이거 기울기 얼만데요? 마이너스 b분의 a 나왔지? 맞나?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얘 기울기는 2분의 1이라며. 그럼 이게 2분의 1이잖아. 맞아요. 정리합시다.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2a는 마이너스 b입니까? 맞아요. 식 두 개 나왔다. 연립합시다. 자, 마이너스 b 대신에 2a 집어넣으라는 거지. 맞니?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얼마 돼요? a 되고 플러스 4a 됩니까? 마이너스 b 대신에 2a 집어넣어버리면 4a 되니까 맞지? 플러스 얼마? 5는 0이고요. 그럼 a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되죠? 맞니? a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값 얼마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 2니까 b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그럼 이 직선식 다 구해진 거죠?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알겠어요? 자, 필수의 제 문제로는 개념원리책의 제일 마지막 문제입니다. 필수의 제 문제로는 개념원리의 제일 마지막 문제죠. 자, 한번 봅시다. 얘도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최대값 돼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문제부터 보자. 지난번에 우리 중3 때, 뭐 지금도 중3이긴 하지만 중3 때 어제 튕겨서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피타고라스 파트에서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 기억납니까? 쌤이 얘기해줬던 거, 저 A마을, B마을, 뭐 마을 잔치 있어가 갔는데 불나가지고 물에 물 떠가 길러 가야 되고 이런 걸 내가 얘기했었죠. 맞지? 그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봅니다. 대칭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거요. X축이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쌤이 이렇게 만들게요. 1번 보세요. 요게 X축이거든요. 근데 A는 0,2에요 A는요 0,2입니다 그 다음에 B는요 6,3이에요 얘는 B인데요 6,3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X축 위에 점 한 점을 P라 했거든요. 봐봐. P가 만약 여기면요. P가 만약 여기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맞지? P가 만약에 여기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P가 만약에 여기면 요렇게 가야 되겠죠. 맞니? 근데 이 P값 내가 지금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다.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칭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요. 요거 대칭합니다. 요거 이렇게. 요거 대칭했어요. 그럼 내가 이걸 B 다시라고 넣을게요. 자, 이미 우리 알고 있죠. 6,3을 X축에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3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럼 내가 첫 번째로 그어주는 걸 길이 한번 구해봅시다. 쌤, 얘는요. 요렇게 요렇게 가도 되지만 요렇게 요렇게 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삼각진 자체가 지금 뭐니까요? 합동이거든요. 이 길이 이 길이 같잖아 지금. 맞죠? 이거 공통이죠. 여기 직각 있죠? 합동이잖아. 맞니?
그래서 쌤 얘는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도 되고 똑같은 길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거 길이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거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맞니? 맞아요.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거는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를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짧은 거 구하래. 그러면 제일 짧게 구하려고 하면 선을 어떻게 꺼야 될까? 이 A점에서 이 B-점으로 다이렉트로 꺼버리면 되죠, 이렇게. 맞아? 다이렉트로 꺼면 돼요. 다이렉트로 꺼면 이 점이 실제로 뭐가 되고 P가 되고 이때 이거나 이거나 길이 같거든.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AP, BP의 길이가 최단거리가 돼. P점이 다른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래 갈 걸 이렇게 보면 빨간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빨간색이 빠르죠. 맞아. 그래서 일단 아 AP와 BP의 길이를 구하라는 AP와 B-P의 길이를 더한 거와 같고 맞지? 이거의 최대값은 저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구하면 돼. 결론적으로 아 이거죠. AP 더하기 BP의 값은요. AP 더하기 BP의 값은 내가 P를 여기로 잡으면요. AP 더하기 B-P의 값하고 같고요. 맞지? 이 값은 AB 다시 값하고 같죠, 길이가. A에서 바로 B 다시까지 길이. 맞죠?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가 되어버리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합시다. D에서 앞에 거 뺀 거 제곱. 맞니? 36. 더하기. D에서 앞에 거 뺀 거 마이너스 5죠? 제곱. 25. 에 루트 씌운 거고, 이놈이. 따라서 루트 얼마 돼야 돼요? 61 되겠죠. 그래서 답은 루트 61입니다. 이해 되겠어요? 정의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자, 책 풀이해 보면 아마 얘를 뒤집어 놨어요. 책은 얘를 뒤집어 놨습니다. 맞죠? 자, 둘 중에 누구를 뒤집어 놔도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만 대칭하면 돼. 알겠습니까?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잡아. 1,2와 3,4하고 y는 x야. 잘 보세요. 자,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자, 1,2라는 점이 여기 있어. 자, y는 x는요. 1,1, 2,2, 3,3, 4,4 이렇게 지나는 게 y는 x죠. 1,2와 3,4라는 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문제입니다. 튕겨서 올라가는 게 얘는 뭐였고 x축이었고 얘는 튕겨서 올라가는 게 y는 x야. 됐니?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겠죠. 맞지? 그때 그 P의 값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뭐 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튕겨서 가는 이 직선에 대칭시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칭시켰어요. 됐니? 이 대칭한 점 구할 수 있죠, 우리 공식으로. 왜? 어떠한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면요. 자, A이고 이거 B인데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해버리면 이 점, 내가 B'라 놓을 수 있죠.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두 개 위치가 바뀐다, 맞지? 맞죠? 그럼 뭐가 돼버려요? 4,3이 됩니다, 맞죠? 맞니? 이때 뭐 하자? 이때 A와 B'의 길이를 한꺼번에 꺼버리면 이때 요 점이 뭐가 될 거고 P가 될 거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당연히 문제에서는 지금 P의 위치를 묻지 않아요. P의 좌표를 물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P의 좌표 묻는다면 뭐 하면 돼요? 이거 이용해서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두 개 이용해서. 정점 하나 알죠? 맞지? 그 다음에 그 직선이랑 얘랑 연립하면 좌표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생략할게요. 문제에서 묻는 건 아니라서. 결론. 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네. 쌤, AP 더하기 PB의 길이랑 AP 더하기 뭐 같고 AP 더하기 PB'의 길이나 같을 거니까 맞아요. 우리는 바로 뭘로 구해도 되겠다. AB'의 길이로 대체해도 되겠다. A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D에서 앞에 거 뺀 거 3의 제곱, D에서 앞에 거 뺀 거 1의 제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얼마 됩니다? 루트 10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중요한 거 했다, 맞지?
자, 이게 쌤이 잠깐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한다면 교과서에 보면요 뭐 이런 문제 있어요. 지금 아직 교과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x축이고요. 자, x축이라고 안 나오죠? 이게 어떠한 유리인데요. 어떠한 유리예요. 거울이. 거울이라 합시다. 그럼 이것도 거울이야. 근데 이게 45도래. 했을 때 이 점에서 문제는 안 나와요. 이 점에서 빛을 딱 비쳤는데 이 빛 비추고 얘가 빛 비추고 다시 이렇게 돌아왔대. 그때 이 빛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응용된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얘를 여기서 이렇게 튕겨갔지. 튕겨가면 최단거리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으면 돼요. 그럼 이 점을 P라 하면 여기 대해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P' 됩니까? 맞죠? 그러면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겠죠? 맞죠? 이 길이나 이 길이 같을 거 아니야? 뒤집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렇게 튕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 이 길이 같겠죠? 맞지? 이걸 최단거리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 여기 있고 점 여기 있는 거 직선 이렇게 구해서 이 길이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거울이라고 많이 나왔는 45도는요 우리가 직선의 방식으로 y는 x로 만들 수 있고요. 맞죠? y는 x가 이게 45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맞니? 이걸 우리는 x축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랑 다른 게 없어요. 단 두 번 쓴 거지, 이런 거를.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만 갖고 쉽다 하고 넘어갈 건 아니지만 기본이 안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꼭 알아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고생